자, 이거는 요번 미션의 목적이 적군의 성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뭐 아티팩트라던가 뭐 그런 거는 다 제끼고 길 따라다니면서 성을 찾는 걸 최우선시 합시다. 적군의 성을 찾는 거를 최우선시하고 자, 이 상태에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굳이 뭐 7티어까지 안 올려도 될것 같아. 자, 비도 아, 이 세티나 3대 악마의 게임. 아, 예, 맞아요. 히어로즈, F의 문명, 요렇게가 2000년대 초반의 3대 악마의 게임들이에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드레드나이트를 올려야겠다. 여기서 스켈레톤까지 합친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그 흑기사를 드레드로 올리겠습니다. 공포의 기사. 아, 돈 없네. 자, 다음 턴에 올리겠습니다. 돈이 없었다. 여기 화염검이랑 뭐 예언제 지키는 게 없나? 있네. 수십의 검사. 자, 지금 마나가 100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크루세이더네. 아, 크루세이더 싫은데. 일단 대기 한번 타겠습니다. 한 턴에 못 오니까. 자, 쭉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었지만 잠깐 공지를 막간 이용해서 드리자면은 제가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특별한 게임을 할 거라서 다음 주 히어로즈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목금 아니면 금토. 제가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차후 공지를 써놓겠습니다. 자, 셉시나 여기 이왕 여기 있는 김에 이동력을 최대화한 다음에 갑시다. 7이고 이렇게 이동력 최대화해주고 다음 턴에 마나 채워서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 다 올려주고 이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러. 항로가 아니죠, 육로. 육로를 개척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20마리. 자, 확실히 이 드레드나이트가 되면은 말이 되게 삐까뻔쩍한단 말이지. 아, 솔로 특집 동급생. 아,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동급생 같은 거 방송을 하면은 제 방송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송할 땐 좋겠지. 할땐 좋은데 다음 날 보면은 방송국이 안 열릴 거야, 아마. 자, 우리 드레드나이트 여기서 데스블로. 오케이. 야, 이게 진짜 이상하게 잘 뜬단 말이지, 확률이. 자, 지혜를 찍어주겠습니다. 데스블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원래 퍼센트보다 훨씬 잘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스킬이란 말이죠. 자, 붉은 드래곤의 화염은 검. 근데 얘 놀돌이 있지 않았나? 있구나. 좋은 아티팩트 왔네.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은 조망 배웠나요? 그러고 보니까 돼지 조망 배웠네. 저거라도 고급을 찍으면은 그나마 좀 쓸만하겠습니다. 쓸만해질 것 같습니다. 자, 풍차 필요 없고 여기 뚫었으니까 따라가자. 자, 따라갑시다. 아하, AI 조작. 자, 세티나부터 가보겠습니다. 공성병기 필요 없고요. 있어봤자 거슬리기만 하지. 요런 전투는 그냥 자동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뭐 1티어짜리 창병들 이런 애들은 그냥 자동으로 딱 해버리고. 어우, 데스블로 잘떠 이거 진짜. 자, 중급 심령술. 여기도 자원이 많네요. 이맵 은근히 자원 많어. 지금 보시면은 금 같은 건 그렇다 쳐도 목재라던가 철광 같은 게 지금 100개를 넘겼는데 이 정도면 뭐 자원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맵인 거죠? 그리핀 타워. 그리고 마법 영역 있다. 이 마법 영역 같은 경우는 가면은 마법을 무조건 고급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망 같은 걸 써보면은 대략적인 그 위치를 파악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 성 하나 있네. 여기 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성이 총몇 개지 그럼? 여기도 왠지 네크로폴리스 성 하나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은데. 대략 한 네세 개? 네세 개는 뭐야? 세네 개. 세네 개 정도 성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후딱 다 뚫어주겠습니다. 턴 종료. 자, 내려와. 아, 맞다. 지하에 있었지, 참. 지하에 성 없겠지? 일단 가보자. 아, 철광석 광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하다. 성이 있을 것 같다.
네, 네 세계, 세네 개라 그래야 되는데 네 세계. 철광석, 순, 크리스탈, 여기서 금. 좋습니다. 챙겨주고 그리고 던 종료. 자, 건물을 지금 안 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티어 건물은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은 널널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일차에 드래곤 묘실을 몇 개 짓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충 하면 될 것 같고. 목재소 그리고 세티나 가서 이 밑에 성을 세티나로 치면 되겠죠. 전망대. 아, 전망대 개이득이죠. 전망대는 근데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네. 되게 머네. 아, 이런 맵 싫어. 투기장. 와, 근데 저 스탯 올라간 장소들 저런 데들 안 들리니까 진짜 편하다. 원래 이런 투기장 같은 거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들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런 데 안 가니까 겁나 편하네. 자, 뭐가 올라왔습니다. 지하에서 병력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느낌으로 볼까요? 이 친구였죠? 티리스. 애매하네요. 그냥 평범한 친구가 하나 나왔네요. 자, 산트 올라와 봅시다. 여기서 철광석 광산이 있다는 거는 성이 있다는 건데 조망. 여기 목재소가 있으니까 여기 말고 이쪽이라는 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자, 광산은 이따 먹겠습니다. 그 이동력이 아까우니까 일단 성부터 뺐고. 자, 내려와서 여기서 천사. 이게 40마리였지 맞아. 저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40마리 나오는 그런 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세이브하고. 얘는 그 선턴잡이용 유닛이 없으니까 천사 있으면은 꽤 쓸만할 거란 말이죠. 근데 얘한테 그 시체 조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죽음의 물결이 30짜리이기 때문에 써봤자 별로. 두나 방패. 근데 마땅히 쓸 게 없다. 자, 마땅히 쓸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물결 쓰겠습니다. 그리고 데스블로. 아이고, 꼭 이럴 땐 안 떠. 꼭 뜰할 땐 안 떠. 자, 이렇게 때려주고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화이트. 여기선 리치를 좀 많이 읽겠네요. 리치가 13마리가 남아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로얄 그리핀 한 대 때려주고 이 친구 가만히 있고 이 친구 가서 39마리 쳐주고 17마리. 자, 가만히 있고요. 니 보자. 생명력 63 남았으니까 여기다 데스블로. 아우, 뭐 뜨질 않아. 27마리. 자, 6마리 남은 건 내비두고 많은 거를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다. 근처에 근처에 아군의 영웅이 있었더라면은 그 친구한테 병력들 다 주고 이 뱀로드만 가지고 뱀로드를 요런 구석에다가 여기다 놓고 싸웠으면은 피해 없이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다른 짜잘한 유닛들을 잃었다는 게 조금 아쉽네. 뱀로드는 안 죽겠지만 치사하게 뱀파이어로드는 안 때리는 거 봐. 정말 치사해. 자, 200마리 남았고요. 27마리. 이 친구도 이제 몸을 좀 사려야 되니까 17마리를 때립시다. 그리고 요거 때리고. 자, 2마리, 10마리, 7마리. 10마리 잡고, 7마리 잡고, 2마리 잡고. 좋습니다. 이 친구가 산트였으면은 부활을 썼을 텐데 참 아쉽네요. 지혜, 돼지. 천사 4마리. 자, 이렇게 천사 4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7티어잖아요.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겁니다. 언데드랑 섞여 있어서 사기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체 사기가 높으니까. 자, 밑으로 산트 올라와서 여기가 성이죠. 휘슬데일라고 있는데 여기는 매우 간단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닭다리가 치킨이 26마리 있고요. 이게 몇 마리지? 207. 그럼 성 문을 부수는 게 날라나? 이게 공성술이 고급이었으면 방금 부셔졌을 텐데. 시체 조종을 쓸 만화 많으니까 그냥 들이받을지 좀 고민인데. 메인 포탑은 없네. 그래도 대기 한번 타자. 자, 여기서 일단 12마리 가기만 하고 붙기만 하고 붙고 마찬가지 붙고
이 친구로 이제 좀 약한 애들을 공략을 할. 어, 아포탑 있네.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자, 성문은 열렸으니까 이제 포탑을 공격을 할 건데, 역시나 투석기가 중국산 투석기라서 정확한 포격을 못하죠. 나는 분명히 포탑을 때렸는데. 보자. 여기서 이 친구가 두 번 공격이니까 하나, 둘 빼고 여기서 때리고. 아, 두 번 공격인데 반격에는 해당하지 않는구나. 제가 캐슬 크루세이더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반격을 두 번 하는 건 해당하지 않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 울프 라이더 있잖아요. 걔랑 똑같은 식이네. 자, 일단 31이 남았으니까 여기서 이거 때려서 시체 조종 쓸. 노화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아, 지진 않을 거예요. 스켈레톤이 많기 때문에. 예, 지진 않을 겁니다. 자, 요거 마무리 해주고요. 이제 치킨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치킨을 잡기 전에 시체 조종 한번 쓰고 포탑 때리고, 그 다음에 치킨한테 공격 15마리.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탐색술 좋죠? 탐색술, 병참술, 요렇게는 엘리트 스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창고 지어주겠습니다. 쭉 불려주고. 여기는 유닛이 다 남아있네? 궁수? 아니야. 언데드랑은 어울리지 않아. 언데드는 언데드의 길을 가야죠. 자, 일단 여기도 마법사 길드가 있으니까. 대기조망 좋네요. 근데 대기 마법이 없죠. 좋긴 한데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돈 먹고, 여기서도 돈 먹고. 자, 못 얻어 줬었던 이런 목재소, 철광석, 광산 이런 거를 슬슬 얻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로 쭉 돌아가서.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까 한번 왔다가 돌아간 길이구나. 자, 자원 같은 거는 여기를 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하필 1일차네. 자, 1일차라는 건 이 친구들이 이제 턴을 넘기면 병력을 여기서 더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아질 건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나 7일차에 드래곤 묘실 짓는다고 한 거 그냥 넘겼다. 자, 어쨌든 내려와서 보키얼로 정찰하고 산트. 자, 방금 움직인 녀석이 어디서 움직인 거였죠? 잠깐 리플레이 좀. 여기 어디지? 여기쯤인가? 여기도 아니고 방금 어디였지? 나 왜 못 찾겠냐. 자, 다시.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오케이. 티리스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거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브레토니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요. 여기 병력이 많을 거예요 아마. 다수 세이브 한번 하고 공격 가보겠습니다. 천사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6의 마나. 그리고 쓸만한 거 없고 50. 치료가 없네. 치료라도 좀 써주고 싶은데. 방패, 석갑 113. 다음에 포탑 피해를 받으면 좀 위험한데. 일단 스켈레톤을 붙인다고 치고 대기 암탄 타고 대기. 자, 이 친구는 그냥 앞에 다 갖다 대주고 어차피 회복하면 그 치면은 빨아들이니까. 난나나나나난. 그러고 보니까 마법 중에 가속이 있었구나. 가속을 쓴 다음에 이 뱀 로드를 한 번에 들여보낼 걸 그랬네요 제가. 좋아. 나눠서 싸가지고 다행이다. 자, 대기 한번 타고 대기. 자,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안에다 들여보내두면은 알아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자, 41마리 방어. 방어. 이 친구는 이제 치고 빠질 수 있는데 뭘 치고 빠질까? 33, 31. 오케이. 31마리 치고. 자, 여기서도 53마리를 칠 수 있는데 일단 빠지겠습니다. 천사를 잃어버리면은 살릴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난나나나나난. 자, 여기서 당연하게도 궁수를 공격을 해야겠죠? 나나나나난. 방어. 해골 맞을 때 약간 춤추는 것 같아. 37마리, 23마리. 자, 이 왜 각이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와? 아니, 거기서 이거 치라고. 아니, 각이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나오지?
그럼 여기 가서 때리자. 아 천사였구나. 아 이런 에라이 씨. 아유 씨. 나 뱀파이어 로드인 줄 알고 왜 여기서 대각선 각이 안 나오나 이런 뻘짓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런 아 쓸데없이 한 마리 잃었네. 젠장. 자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니까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41마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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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보자 13마리 7마리 어차피 이왕 들어왔고 천사가 지금 생명력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냥 막 치자. 막 쳐도 이제 더 이상 위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포탄만 아니면은 다 천사치네. 근데 한 마리 죽겠는데 이거? 32 남았고 잘하면 죽겠는데 이거 뭐 뚫린 데 없어 아직도? 자 35마리 일단 마무리 시키고 마무리 못했어. 자 천사 차례 왔고요. 3마리 이 13마리 잡고 들어갈 수 있었네. 아이 진작에 들어갈걸. 언제 뚫렸어?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 하나 먹었고요. 중급 돼지 마법 찍겠습니다. 고급 심령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국간이 있네요. 자원창고 지어주고 이걸 바탕으로 훅훅 가봅시다. 여기도 마법 영역 있으니까 조망이 또 얘는 돼지네요. 대기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마법 영역이니까 돼지 고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성 하나 그리고 여기 성은 먹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면 지상성은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상 쪽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고 아 지하도 많네. 아 이런 여기 성 있겠네. 여기 성 하나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아 거참 많네. 역시 마지막 미션은 이게 싫어.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서 일로 오고 귀환 마법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귀환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철광 그 다음에 산트 올라가서 더 이상 이제 적군의 성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쪽 제외하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슬슬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산트가 제일 가까운 지하 통로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저 친구 잡아주면서 지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망대 있다. 전망대는 무조건 들려줘야죠. 지성소가 있네. 자 그리고 요번 주차 지나가기 전에 이거 까먹을까봐 미리 지어놓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망대 발음에 주의해야죠. 마치 그 가족같은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어쨌든 턴 종료하고요. 요 옆에 있었다 그거지? 어디냐 여기죠. 아이고 아이고 여긴데 봅시다. 아델라이드 좀 많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는데 좀 까다롭겠는데 천상의 문을 지어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이걸로 돈으로 돈빨로 밀어버립시다. 타미카 멋있죠. 타미카 이렇게 흑기사 특기인 그런 친구인데 뽑아서 안 써. 자 다 뽑아주고 이거 옮기고 너 해고야 안 써. 자 이렇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돈빨로 그냥 밀어버리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성을 오게끔 해서 수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챙겨주고 산트 전망대. 자 이쪽에서 도망치던 애가 어디 갔죠? 빨간 깃발 이 아래로 들어왔었지? 자 추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키열 그리고 그 병력 배달해주는 애도 하나쯤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귀찮아라 진짜. 자 네크로폴리스 성 중에 제일 많이 쌓인 데에서 16마리 별로 안 쌓였네. 여기가 그나마 좀 많네. 여기 어디죠? 제일 처음 성인가? 여기지? 여기서 배달을 한다 치면은 조금 머네. 자 어쨌든 배달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술집에서 비도미나 뽑아가지고 자 다 뽑을 필요 없고 이거 그 다음 이거 요렇게만 가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해골도 돈을 벌써 다 썼어? 3마리 못 뽑았네? 자 시장에서
쓰잘데기 없는 자원을 이렇게 바라버립시다. 요거 요거 요렇게 가지고 자, 이 친구가 이제 병력 배달꾼. 원래 이런 애들은 병참술 특기인 뭐 키레 그다음에 데싸 이런 애들 건어 이런 애들로 해야 되는데 저 일일이 맞추기 귀찮으니까 돈도 들고. 그나저나 적군의 병력이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다 죽여버리겠어. 자, 밑에 철광석 있는 거 필요 없고요. 철광석이랑 목재는 솔직히 지금 거의 뭐 필요 없죠. 그나마 보석이나 작고 여기서 요거 지어서 대천사를 하나 씁시다. 대천사도 있긴 해야지. 이렇게 바꿔서 이걸 그냥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쳐보고. 저격수가 50마리네 근데? 괜히 쳤나? 왠지 도망가야 될 필인데? 자, 대기. 영웅의 능력치가 일단 자, 이거 지겠네. 젠장. 일단 좀 싸우다 빠지자. 자, 돌진 보너스. 네, 딱 보기엔 비슷해 보였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저보다 많네요. 대기 한번 타고 그 다음에 치킨 쏘고 마찬가지 대기. 자, 마법을 누구한테 쓸까? 그래, 너한테 여기 넘어가고. 자, 우리 검사 여기까지만 가고. 자, 이 친구가 지금 대기를 타고 있는데 15마리를 상대 못하겠지. 일단 붙어보자. 3마리 잡네? 175 상당히 많이 달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못 올라오니까 얘를 못 오나? 그러면 여기서 마나가 얘한테 두 나오고 그대로 얘 때리면 딱 좋은데 마나가 자, 빠지겠습니다. 안되겠다. 어우, 얼음고리 정말 쓰잘데기 없는 스킬을 쓰고 있고요. 자, 돌진 보너스를 많이 이용해서 가서 찔러. 아, 괜히 쳤어. 그나저나 오늘 요 캠페인까지 끝낼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 해보니까. 어우, 사기 증가 좋다. 가서 때려. 잘했어.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친구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생명력이 아슬아슬하단 말이죠. 여기 가면 분명히 50마리가 두 번을 타격을 할 텐데 그럼 죽을 거 아니야.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4마리 내비두고 11마리 여기 틀어 막으면서 공격하고. 여기서는 내려와서 찔러주고 그럼 얘가 붙겠지. 젠장. 살았네? 오, 잘 버티는데 15로 일단 살아남아 있긴 하네요. 아, 괜히 졌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그냥 지나간 애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진짜. 자, 최대한 피해나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날린다는 셈 치고. 5일차네 시간도 애매하고. 40마리 36 6 그냥 최대한 숫자 하나 줄여줍시다. 그러면은 이 공수들이라도 좀 제대로 잡았으면은 그 성 벽을 이용해서 막았을 텐데 그것도 안 됐고. 자, 두 마리 잡고 마법도 후주근하고 때려주고. 아이고, 불쌍해라.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빠이빠이. 여기를 그럼 누구로 막나? 이제 큰일 났는데 더 이상 막을 병력이 없지. 토로사, 데머, 그래, 데머. 자, 데머 일단 뽑아가지고 최대한 실수 뽑아서 포탑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비도미나 가보겠습니다. 요새 비도미나를 졌다가 돈이 없네? 소환을 할까? 자, 이거를
돈이 좀 많이 드는 말 그대로 돈 지읒 리을인데 이렇게 해서 팔 거를 팔고 아 네 리치파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여기서 항복할 때 비용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항복할 아이고 요새 참 에이 이런 그냥 일반 몬스터한테 꼬라 박았어야 되는데 요새 근데 근처에 요새 말고 뭐 있었나? 잠깐만요. 요대한 다음에 근처에 뭐 있었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 근처에 뭔가 싸울만한 장소 가 없네요. 항복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저기다 그 소환을 하려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동하자. 자, 흡수해주고요. 좋습니다. 아, 우리 불쌍한 해골들. 자, 한 마리 잃었네요. 고급 심령술. 여기서 일단 쭉 내려가다가 뺏긴다. 오린. 자, 오린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기 있는데 다수 수십. 아, 여기가 문제인데. 선술집. 알라크, 토로사. 자, 일단 턴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뺏길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피해나 줘봅시다. 적군의 투석기가 계속해서 못 부수고 막 그러면은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얘 근데 유성폭풍. 좋은데? 화살 40. 100짜리고 모여있진 않고. 그래, 화살이나 계속 써야 될 것 같다. 자, 방어 쭉 방어. 자, 성벽아 제발 좀 버텨라. 아, 이건 근데 성벽이 버텨도 그 짤짤이를 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아, 벌써 뚫릴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지금 마지막 만한가? 아니다, 두 발 남았네. 이제 위에다가. 자, 한 마리 일단 됐고. 자, 여기서 위에다 또 쏘고. 그래, 계속 잘 버텨라. 근데 여기가 이제 뚫릴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아, 뚫렸네. 아우, 야, 사기진가는 왜 떠? 자, 똘똘 뭉치자, 얘들아. 와, 아깝다, 근데. 자, 공수는 다 잡았는데, 이제. 들어왔죠. 안 돼. 마나 없어. 노포에도 한 턴에 하나씩 죽고 있고 지금. 버텼다. 야, 이거 시간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사기진가. 자, 어쨌든 아쉽게 졌네요. 이렇게 뺏겼습니다.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이로.